자, 우리 찬송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교회 찬송집 256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찬송집 256장입니다. 256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3절입니다.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곧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134장을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즐겁도다 이날과 같은 부활 찬송은 부활 절기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일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며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까닭에 우리가 세움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도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134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134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지난 늘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도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 후렴입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303장 한 장 더 배운 이후에 또 계속하여 예배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앞에 있는 주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88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
영광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계명을 읽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균의 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더러움과 나쁜 동기들, 미움과 살의, 질투, 게으름 모든 것을 예수 앞에 토해놓읍시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경건한 열망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미워하고 혐오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길 사모하게 하소서. 함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나가 아이가 마을이 넘어서 겨우 사람 노릇 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던 것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거망동했던 것 모두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거망동했던 것을 모두 용서하시고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한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경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니 더러운 동기일랑 모두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쁜 동기, 더러운 마음, 악한 계획, 게으름 주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주의 소멸하시는 불로 없애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과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로 여기게 하소서.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게 하소서. 큰 한숨이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못할 그 완전함을 이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재미에 빠져있던 저희는 예수 보혈 기억하며 이 시간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오니 이 땅을 사는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말게 하시며 이 땅은 70년, 80년 뿐이지만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을 살 저희들은 지금부터 거룩을 연습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정결케 거룩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보혈과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감사 기도드립시다. 52장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달리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예수는 나의 영광. 예수는 나의 영광. 오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기쁨.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나의 귀한. 예수 나의 귀한 보배.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예수 내게 있는 전부.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영광.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아멘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기쁨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예수 나의 귀한 보배 예수님 예수 나의 귀한 보배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예수 내게 있는 전부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송 집회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 하고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조차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셔 보시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 보시지요. 교회 앞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맥첸시 성경읽기 표, 이제 2018년이 이제 2개월여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성경읽기에 더욱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성구는 오늘 본문의 13절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선택에 관한 교리를 확증하는 아주 복된 성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의 여부, 나의 공로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겨냅니다.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봉사위원들 잘 보아주시고, 오늘 오후 모임은 이제 늘 하던 대로 청장년은 철로역정, 어린이 청소년은 성경파노라마 하고요. 5번 그 광고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모임을 통합하여 합니다. 이 오후 모임 때 이제 늘 해오던 대로 기념 강좌, 종교개혁과 교황제도에 대하여 길지 않게 다루고 퀴즈도 맞추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체들의 필요를 위하여, 또 이사와 또 재정, 또 가정과 직장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15일 수능 보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정기 후원 5개 기관과 개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선교와 나눔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네팔의 장성권 선교사님은 네팔어로 지금 출판사를 만드셔서 네팔어로 신약 교재를 번역해서 출판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건강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있게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복음의 열정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시고,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헐떡이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극적이고 또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녔지만 끝에는 허무함 뿐이었나이다. 좀 더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쫓아봤지만 끝에 가서는 허무할 뿐이옵나이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허무한 마음을 달래줄 분이 없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신 분,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분, 예수님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놀라운 시간, 복된 영적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자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지닌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해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서 저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2018년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2018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회개하고 결산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정말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불붙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지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외국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했고 토착민 목회자는 망명해야 했고 매맞는 수모를 겪으며 심한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위협당하고 모임은 금지되며 교회가 등록조차 불가능한 투르크메니스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이 용기있게 굳건하게 서며 우리 모두가 내일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전세계에 억압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도 받으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찬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더욱더 인내가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찬을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상한 마음과 아울러 드리면 모두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안아주옵소서. 주 예수 안에 모든 것을 귀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맥체행시 성경일기표에 따라서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서 뭘 하라는 메시지였습니까?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를 하라는 메시지였죠. 우리 지난주 암송성금을 외워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사역에 비중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뭐 빵을 주고 물고기를 주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고요의 아버지 앞에 독대하여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큰 사역이요. 우리 영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만사를 다 초월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100권 읽어도 당장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고 복된 위로의 경험인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되었어도 이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계속하여 또렷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체인지 성경일기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굳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주님의 날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유럽 지역이죠. 거기에 지금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인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자비교회 개척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여러 번 설교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또 한 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종말론에 대하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 것과 그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오셨다. 어떤 사람은 곧 오신다. 어떤 사람은 안 오신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기대로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다 필요 없네 하면서 게으름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상이라는 성소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인터스텔라 같은 그 인류의 종말 영화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이제 상상력의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은 어떨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죠. 인류가 곧 망할 것이다. 좀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외계에서 별이 지구에 부닥쳐가지고 우리가 멸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내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자체로 망한다든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상상력이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 없다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시작이 있었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가 있었으니 세상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가루가 되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비로소 주님의 창조가 더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내딛고 사는 이 공간과 시간과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의 끝은 있으나 그것은 새로운 온전함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노아 언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적 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주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자국어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자국어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이 안 왔네. 긴장 풀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소위 마지막이 왔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일상에서 격리시키고 자기네들의 모임처에만 있게 하고 산으로 데려가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재림에 앞서서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광범위한 배교. 분명히 교회 식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 드러나고 전 세계적인 이런 무브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맥첸시 성경을 기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얘기해요. 다니엘은 원래 그 선지서예요. 예언서라고요. 역사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6장까지는 뭐 사자굴까지 나오고 7장부터는 그의 환상에 대해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 작은 뿔이라고 부르고요. 장차 올 왕이라고도 부르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시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교활한 원수는 눈에 불을 켜고 악을 행할 기회를 찾아 돌아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오류를 조작해냅니다. 여러분, 바르지 못한 종말론을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빼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특별히 뭐 통일교회 원리강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안산홍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의 경전 같은 걸 보세요. 다 우리 정통 성경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자기 원하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은 이단과 사이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발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스로 쭉 읽을 필요가 있고 이것을 매핑, 요약 정리한 요리문답과 신앙고백 공부할 필요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른 종말론. 우리는 매주 신앙고백을 할 때마다 마지막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건강한 몸, 특별히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죠. 운동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죠. 뭡니까?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운동을 좀 해보세요. 입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운동한 게 도로 한번 타불이 돼버리죠. 바른 운동과 아울러서 바른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 또는 주님의 날이 너무 가까웠다,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버리시고 일상이라는 성소를 잘 가꾸십시오.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설거지하다가 지금 화분에 물 주다가 예수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났잖아요. 그런 거 접할 때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죠. 동시에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고 멸망의 아들과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나 그날까지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루터가 한 말은 분명히 아니지만 사람들이 루터가 한 말로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내일 세상에 끝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사과나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일상이라는 성서를 잘 관리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잘 하는 이가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복 입고 산에 올라가도 애들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당에 가서 힘있게 박수치고 찬양을 해도 내가 해야 될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업무는 마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뒤흔들었던 잘못된 종말론을 이겨내기 위해서 잘 배우십시오. 오후에 교리를 배우십시오. 또한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오류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오조를 취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까지입니다. 또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직분이 뭐예요? 직분. 바울은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아니에요. 바울의 직분이 있어요. 오피스가 있다고. 바울의 직분이 뭘까요? 영어로 에퍼스라고 그래요. 에퍼스. 얘기했어요. 바로 사도예요. 사도. 사도의 직분은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사도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이미 있는 사도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좀 우월한 면이 있겠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과 교제했고 그에게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오류에 빠진 교회를 교정할 때 나 사도니까 너네는 들어, 이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저는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그런 감동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대할 때도요. 니네는 나한테 좀 배워야 돼. 조용히 닫히고 나의 방문을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너희에게 위안을 받기 원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해주기 원한다. 그렇게 동등하게 자기를 취급해. 이거 놀라운 겁니다. 강압이 아닌 부드러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는 소위 권위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인격을 까뭉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우리 한 살 선배. 두 살도 아니야. 한 살 위에 선배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함과 사랑으로 비록 사도라 해도 다른 이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하고 돌이키려 할 때는 거칠고 엄격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아, 그들을 자극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여러분, 존중하면서 바꾸는 거 시간 오래 걸려요.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험한 말을 한번 내뱉고 매를 들고 폭력적으로 하면요, 당장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중히 대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는 거죠. 오늘 대지에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과 명령의 조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굳건하게라는 뜻이에요. Stand firm. 굳건하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많이 나누었지만 이 부분을 나누지 않은 것 때문에 야 그때는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암송 선고를 할 수 있는 2장 15절을 보세요. 자 2장 15절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도 형제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걸 요구해요? 어떻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는 것은 누가 서는 거예요? 사도가 서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 바람, 잘못된 이단의 바람이 올 때도 굳건하게 딱 서라. 잘못된 거짓 선생의 바람이 불 때도 굳건하게 딱 서라. 세상의 핍박이라는 지진이 일어날 때도 굳건하게 서라. 형제들이 서야 돼요. 남이 세워주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굳건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이 약속과 명령이 한 가지로 조화되어 있어요.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너희도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완전한 조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동을 보시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자, 13절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서 택하사. 택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버리죠 여러분. 택한 건 무효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잡고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황금사슬자 부른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칭의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견인하셔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황금사슬로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됐다.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자. 너.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세우시지만 너희도 굳건하게 서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동적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니 너희도 믿고 굳건하게 서라.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선물이지요.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믿으라! 마치 내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것을 보고 무슨 김종 목사가 알미니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젠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죠.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의 말, 사도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성경,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스펄전 시대에도 그랬어요. 성경이 자꾸 이 택함, 이 선택의 교리를 얘기하는데 선택의 교리는 교회를 분열시키니까 나 얘기하지 않을래요. 나 그냥 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거. 그러나 선택의 교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선택의 교리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거 거의 취미야 특기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 2018년 1월 시작했을 때 불붙는 열정으로 마음에 작심한 거 있잖아요. 근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매주 회개 기도해요? 왜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매주 넘어지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나의 구원이 나의 결심과 이행에 달려있으면 난 진짜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신과 택하신 손을 끝까지 안 놓고 너는 잠들고 너는 돌아가고 싶어하고 너는 다시 진창에 빠지고 하나님 상관없이 여긴다 해도 주님이 이 손 안 놓고 어디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데려간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랑에 감동되어 너희도 굳건하게 서라. 성경은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모든 불확실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상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비록 내가 넘어지고 윤리적으로 좀 부족하고 생각으로 좀 더러운 것들 많이 생각하고 이러는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놓지 않으심 때문에 그래 나는 끝까지 견뎌낼 거야. 지금 잠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저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반응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내렸죠. 하나님의 약속한 거예요. 그들이 만나 씨를 심어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키운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그냥 받은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 아침마다 가서 거둬야 돼. 안식일 전에는 두 배를 거둬야 돼. 이 거두는 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으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굳건하게 서라. 같이 가는 것처럼. 오병이어 봅시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이죠. 오병이어. 오는 뭐예요? 다섯 오고. 병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는 두 마리의 물고기. 그걸로 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고요. 대단한 거죠.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계속 나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은요. 사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뭐예요? 이걸 받아다가 나눠줘야지. 또 오병이어 때 몇 광주를 거두었어요? 열두 광주를 거뒀잖아요. 허리를 숙여서 풀밭에 앉은 사람들로부터 그 조각을 거두는 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사람의 반응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잘못된 종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로 고난받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14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님이 택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택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수단, 사도의 전도라는 것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를 알아보는데 마음을 기울일 것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려는 박해,
또 유혹의 시기에 발생하는 도덕적,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2010년 8월 6일에 칠레에서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대지진의 여파로 구리광산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700m에 33명의 광부들이 고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그 이슈였죠. 33명은요, 69일 만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여러분, 지하 700m,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깜깜하고, 뭐 전기불에 의지했겠지만. 온도가 한 거의 38도로 계속. 습도는 90% 이상.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몸에 곰팡이가 나가지고요. 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 17일이 제일 위험했습니다. 17일 되기 전까지 이제 조그만 이 드릴로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전화선과 필요한 것을 넣어주기 전까지 그 17일 동안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음식과 공업용수로 버텨야만 됐죠. 패닉이 옵니다. 우리를 과연 찾아주기나 할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700m 밑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34번째 광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천장이 뚫리고 작은 구멍이 이제 드릴이 뚫고 온 거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17일째 뚫리고 69일 만에 이제 구조가 됐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두 달 가까운 시간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기쁜 이들이 이제 외부랑 연락이 되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싸웁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우울해지고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또 그 안에서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인하여 다투고 나가서 보상 문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로 마음이 갈라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응답을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다가 위에서 작은 둘이 탁 뚫고 나와서 이제 나올 수 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일상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정부는 늦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성공하시니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도 굳건하게 주님이 반드시 구조해 준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라!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굳건하게 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 출신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함이 뭔지 알아. 가난함이 뭔지 안다고요. 없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요셉의 이름이 어느 순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가 가장의 노릇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굳건히 서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거절케 하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절만 한번 하면 다 줄게. 사람들의 유혹도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당장 우리 왕 합시다. 굳건히 서셨어요. 거절합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고 무거운 금속들이 채찍에 달려 있습니까? 붕 치면 이렇게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죽을 수 없어요. 십자가 가야 되거든요. 굳건히 서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때리면 이게 좀 아픈 척을 해야지 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자존심을 부린다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면 때리는 사람도 열받아서 더 때리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되기 때문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어요. 로마 군병들 술도 마셨겠다. 열받아서 더 때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굳건히 서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침을 뱉을 때에도 굳건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견디십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한마디 따지지 않습니다.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힘드셨지만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굳건히 견뎌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시는데 무슨 아픔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날 기쁨으로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이 힘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보 사면의 청구된 묵상을 보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타고난지 몰라요. 우리가 남의 집 집들이 할 때도 집이 너무너무 예쁘다. 이 방 열어보고 야 진짜 잘 꾸며놨네. 저 방 열어보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하하호호 하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너희의 맨션을 준비해 준다 하셨거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 이것저것을 보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이것저것 결코 질리지도 않고 비교도 질투도 없는 그것을 보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뎌내고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애들에게 뭐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애들이 아는 용어 좀 던져주고 그걸로 걔네들과 똑같이 될 수 없어요. 바른 청소년 사역은 어른으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수영하다가 힘들면 가드레일 잡고 잠깐 쉬죠. 그런 것처럼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도 굳게 서 계세요. 오라, 오라.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오라. 구원의 자리에, 초청의 자리에 굳게 서 계세요. 항상 그 문이 열려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문이 닫히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찬양을 크게 하고 무슨 악기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의 성도의 자리, 나의 부르심의 자리, 지긋지긋한 나의 그 일상의 일터라는 자리, 나의 가정이라는 자리, 그 자리 하나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굳건히 굳세게 서 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이 의연한 모습은 전도의 큰 도구가 됩니다. 견고히 서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채찍에 맞으셔도 십자가에 달리셔도 굳게 버텨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 연약하다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일이 넘어지고 고난이 있으면 적이 나가 떨어지고 그게 저희 모습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 다 해드릴 것 같은데 기도응답 받으면 인내 교만하여 넘어지고 첫마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십자가를 견뎌내신 주님, 잘못된 재판정에서도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사람들의 조롱에도 견고히 그 자리에 버텨내신 주님, 저희도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니 택하신 주님은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견인하시고 영화에 이르게 하시니 황금사슬로 인도하시니 저희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견고히 서는 모습으로 전도의 문도 열게 하시고 견고히 서서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치게 하시고 견고히 서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까지 이 사명의 자리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들어주시는 성령이여 이번 한 주 저희를 붙들어주셔서 견고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천국 가는 길 더욱더 견고히 서기 위하여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주의 죽으신과 부활을 생각하며 이 성찬 받을 때 더 큰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 주님의 임재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6장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어 오니 큰 자비 나타내 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다가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떡을 받읍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채찍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을 참아내시고 기꺼이 몸을 찢으신 예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이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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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잔을 받읍시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죄인이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죽음의 잔을 마셔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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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잔을 받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빵과 손으로 촉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이 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저희를 선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복을 위하여 무참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마침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저희도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 땅에서 그러한 역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어주게 하시옵소서. 죄인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사 지금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합시다. 170장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꽃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에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보험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땅한 저희의 의무이지만 주님은 이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어 배나 갚아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피조물이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떡을 구워먹고 죽겠다는 여인의 고백처럼 저희가 참으로 곰핍해질 때가 있사오나, 그때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나누어주기에 부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 저희의 땀방울과 애씀에 함께 하셔서 이러한 애씀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연약한 이들에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굳건하게 하심에 따라 오늘도 굳게 서기로 작정한 부안에 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위에 의연히 굳게 서기로 작정한, 예수님처럼 굳게 서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하시지요.